안녕하세요. 대박 스윙, 옥스윙, 절조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대박 스윙은 다운 블로우, 옥스윙은 타격, 그리고 절대 스윙은 컨트롤의 영역으로 한다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. 강조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매트장이라고 해서 이 밑에 바닥에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임의의 매트를 늘 그려서 그걸로 그냥 펴십시오. 그럼 공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골프 시뮬레이터라고 아시죠? 이게 골프 시뮬레이터예요. 여기에서 실내에서 딱 치면 이제 실전 골프가 아니지만 이 스크린으로 해서 골프장이 구현되는 걸 골프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실내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실제로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좋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지고 와요. 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타를 치면서 내가 시뮬레이터 쪽으로 공을 치고 보고 조작하고 뭐 여기에서 막 그 컨트롤하고 하면서 이 스코어를 내는 게 골프 시뮬레이터의 역할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아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. 오히려 뭐 잘 치는 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본인이 플레이하는 걸 올려놓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땐 80% 이상의 골퍼들이 공을 정타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조차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골프 시뮬레이터의 개념을 하나 더 축소시켜 보자는 거예요. 여기에서 공을 쳐서 스크린에서 뭔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뮬레이터는 이 밑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실전 골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임팩트 때 똑바로 때리냐, 닫혀 때리냐, 뭐 열려 때리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타를 지금 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바닥만 생각하는 거야.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. 뭐 피니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시뮬레이터가 잘 나오면 그 다음에 그 결과치를 여기서 그냥 확인을 하는 거죠. 근데 대부분 다 이 자체가 세트로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면서 아, 탑볼 쳤어,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 바닥에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사각형의 이 매트 아니면 잔디, 때짱, 매트짱 이 정사각형의 그 부분은 여러분의 모니터의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시뮬레이팅을 해주는 모니터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앞쪽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들어서 이쪽을 박아주는 거예요. 어, 난 잘 박은 것 같아. 그 결과치를 이쪽으로 그냥 확인을 한다는 거죠. 어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정타를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. 일단은 아니 뭐 나중에 정타 다 칠 수 있게 되지. 발도 굳이 뗄 필요도 없고 힙도 돌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바디턴 할 필요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피니쉬도 할 필요가 없다. 왜? 정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거든.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고 들어서 아 정타가 좀 안 났는데 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. 그럼 여지 없죠. 그럼 여기에서 시뮬레이터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이 밑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공은 여기 있지만 그쪽으로 잘 날려야 돼.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내려다 봤어요. 그러면 이쪽으로 분명히 구현은 돼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여기에 심어주는 거예요. 여기에 심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각형이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봐야 된다고 하면 이 매트장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봐야 한다면 매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겟을 중시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하죠. 왜냐하면 타겟이 어디 있는지 일단 아는 상태에서 보고 딱 봤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얼라인먼트가 된 거잖아요. 이때 매트장을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럼 나는 늘 정사각형으로 공을 쳤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쳐주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치는 순간 밀렸는지 치는 순간 똑바로 왔는지 치는 순간 약간 왼쪽으로 당겨졌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. 왜? 이쪽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 손에 다가오는 느낌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. 정타를 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여기 이렇게 생긴 대로 매트와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터를 쓰면 되지만 아직 나는 정타를 치지 못하는 골퍼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 스크린도 필요가 없어요. 여러분들은 이 밑에 매트장에 여러분의 임의에 조작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바닥만 보고 있잖아요. 지금 보고 있잖아요. 얼마나 쉬워요. 여기에서
쳐주는 거예요. 그리고 보는 거예요. 아, 땡겼네. 그러면 실수는 나올 수 있죠. 왜? 순간 동작이 일어나니까 그 데미지는 크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막 몸 돌려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데미지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 방식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블로우 제가 진짜 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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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서 더 이상 팔 수 없을 때까지 팔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